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만남을 주기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폴란드 영락교회를 방문할 수 있게 되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태국에 동역이 이루어진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손아우 목사님 통해서 또 교회 소식을 많이 듣고 또 교회가 선교에 앞서가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손아우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20년 동안 함께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손아우 목사님 또 막내 로라가 아팠을 때에 그 어려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항상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할 때에 그 아픈 그 로라를 위해서 감사의 제목으로 항상 대화를 여시는 그 손아우 목사님의 그 영성에 감사를 드렸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곳에 또 사역을 함께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기쁘기만 합니다. 하여튼 또 이런 폴란드는 미국 30년이 넘도록 오아보지 못했는데 이 영락교회를 통해서 올 수 있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은 날씨가 너무 좋더군요.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 근심이나 괴로움이 없을 것 같아요. 행복하시죠? 여기는 너무 살기가 좋더라고요. 환상적인 곳에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태국은 3계절이 뚜렷합니다. 덥고 더덥고 아주 덥고 이 폴란드의 날씨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곳이 태국입니다. 근데 이렇게 날씨 좋은 곳에 와서 저희들이 성가대를 통해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후에는 구체적으로 선교에 대한 사역과 패러다임을 아시아의 선교적인 패러다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 간증으로 여러분과 함께 짧게나마 30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태국 인구는 한 6천만입니다. 6천만의 인구의 93%가 불교인입니다. 기독교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170년의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의 숫자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93%의 불교 때문에 기독교가 부흥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불교 사람들은 태국에 있는 사람들은 불교를 믿지 않습니다. 불교를 존중합니다. 그들의 문화입니다. 국교도 아닙니다. 그날의 왕이 불교는 모든 종교와 같이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불교다라고 해서 왕은 모든 종교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그들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 대신 그들은 무엇을 믿냐면은 혼합 종교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은 다 믿습니다. 고무신까지도 믿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너무 신이 많기 때문에 이 점쟁이도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만 해도 뭐 지리산에 어떤 신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도사가 내려오면은 점들을 많이 치고 요즘 특히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점을 많이 치는 것을 패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국도 이와 같이 점을 많이 치러 옵니다. 특별히 치앙마이의 높은 산에 있는 도사들이 방콕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점을 칩니다. 호텔에서 칩니다. 힐튼 호텔에서. 그리고 한 번 치는데 100불. 많은 돈입니다. 태국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을 치르고 점을 딱 한 번 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놀란 것은 reservation only. 예약을 해야만 점을 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세 자매가 정부에서 일을 하는데 정부에는 시험을 봐야지만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자매가 누가 떨어지고 누가 붙는가를 좀 미리 알고 싶어서 시험 보기 전에 알고 싶어서 우리 도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힐튼 호텔에 들어가면은 방 끝에 도사가 이렇게 싹 앉아있고 제자가 손님을 맞이합니다. 세 자매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물었습니다. 예, 말한 대로 저희
세 사람이서 시험을 치는데 누가 붙고 누가 떨어지는지 미리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도사님이 듣자마자 손을 딱 이렇게 높이시더라고요. 나는 제 자매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도사가 그러더라고요. 예언은 끝났다.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비싼 돈 주고 왔는데 알아나 듣고 가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서 따지니까는 제자가 가서 내일 오십시오. 제가 이 심오한 진리를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매들이 가고 제자도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자가 도사님한테 물어봅니다. 도사님, 이렇게 하신 말씀은 혹시 한 사람이 붙는다는 뜻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두 사람이 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한 사람만 붙는다. 아, 그렇군요. 그럼 세 사람이 다 붙을 경우는 어떡합니까? 한 번에 다 붙는다. 그럼 세 사람 다 떨어질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파스빌티를 이용해서 세 사람이 다 떨어질 경우는 어떡합니까?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 자, 이게 점입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지만은 혼돈한 세상에, 말씀해 보시면 혼란한 세상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저도 조금 점을 칠 줄 압니다. 한번 성도님들 서로 얼굴을 좀 보시고 먼저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마주 봐주세요. 좀 제가 하라는 대로 해주세요. 자, 그리고 손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손을 드세요. 예, 그리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해주세요. 상대방한테 주만 바라볼지어다. 예. 오늘 말씀은 주만 바라볼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은 우리가 2000년 두 번째 선교 사역에 2차 사역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참 목이 굳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인도해 주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래서 14장 1절부터 보시면은 그들의 행위가, 믿음이 없는 행위가 과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리더를 정죄합니다. 자기를 채찍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정죄하죠. 모세, 아론을 책망하죠. 그리고 가장 자기들이 아끼는 처자와 자식들을 염려해 두고 자기 것을 촉구하며 인생의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그 목이 굳은 백성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옛날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보다는 과거 자기네들의 종살이하였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죄를 다시 추궁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젊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일러 가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오늘 선교 18년 삶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간증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하였다기보다는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만져주시는 그 영혼들을 통해서 제가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을 때에 내가 무엇을 이루고 하였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뜻으로 이루고 그 선교를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아직도 사랑에 굶주린 수만의 수천만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오후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적나라하게 정말 선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선교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선교사가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론이 중요하지 않는 그러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는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역시 교회를 2000년 4월에 저희가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콕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역입니다. 저는 1995년도에 저희 가족이 태국에 들어가서 중부지방에 있었고 두 번째 사역은 방콕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이라 자신도 있었고 또 뭔가 노하우를 아는 듯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준비했어요. 아이들을 집을 큰 집을 구해서 아이들을 다 초대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영어 가르치고 또 크래프트하고 축구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만나는 복음을 전하는 시골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3, 40명이 잘 꾸준히 매주 모여요. 그래서 이스터 때 아니면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주중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시켜서 영어로 예수님의 그 재림이나 아니면은 크리스마스 그 성탄절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저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이 없으니까는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전도지를 돌려보자. 전도지를 한 만장 정도 돌려봤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연락을 하겠지. 한 사람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굳은 사람은 처음 봤어요. 아, 방콕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게 되니까 제 마음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주님이 민수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6개월이 되도록 아무도 안 믿습니까? 하나님 잠자고 계십니까? 막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실천적으로 기도하면 아주 적나라하게 기도합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짜증을 냈어요. 따졌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믿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소리 하세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여기까지 선교사로 내 인생 다 드려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왜 그거를 물어보십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왜 교회가 안 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아이들이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왔는데 이제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항상 저희들이 시작할 때부터 교회는 여기다. 그래서 이제 방목교회라고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는 그러는 거예요. 아빠, 주일날 우리 교회 안 가? 그러더라고요, 막내가. 그래서 한영아, 여기가 교회야. 그랬더니 한영이가 씩 웃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야? 태국 사람 하나도 없잖아. 아, 근데 그날 아이가 왜 얼굴이 사탄으로 보이는지 이제는 아들마저도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자존심이 흔들리고 상처받고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애까지 나를 조롱하니까 그날 예배를 어떻게 드는지 생각도 안 나지만 죽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이제는 애까지 저를 놀립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이 너무 깊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오늘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여호와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한 선교 사역은 나의 중심이었어요. 열정이 나의 욕망이었어요. 패션이 self ambition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거였어요. 내가 결정했어요. 내가 이렇게 되고 6개월 안에 교회가 사람이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제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으로 하나님을 맞춰버리고 하나님을 내 계획에 이루어주셔야 된다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믿을 때에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섬기고 내가 좋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아하는 착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선교사가 내가 원하는 것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것,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저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느냐, 네가 나를 믿음으로 기다리겠느냐, 나의 시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겠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모든 걸 내가 다 결정했어요. 그렇게 선교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때 정말 내 인생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존심에 얽매였던 것이 풀어지면서 나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비록 1년이 가까이일수록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었어요. 간혹 들리기에는 어떤 선교사는 6개월 만에 교회를 30명이 되는 개척교회를 시작했대요. 알고 보니까는 어디서 전도사가 다른 교회에서 뛰어져 나오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그 교인들과 교회를 시작한 게 개척교회라고 불르더라고요.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이나 선교를 한다면 어떤 환경의 결과가 일어나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뻤어요. 기뻤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어떤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사역을 보러 오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서 설교하시겠다고 해서 우리 교회 교인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오시겠대요. 그래서 오셨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진짜 교인이 없었어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일하는 아주머니가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예배를 다 드리시나 제 손을 꽉 붙잡고 사람이 없으면은 좀 어디 가서 꾸어살해도 데리고 오지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세요. 목사님이 선교가 이렇게 힘든 건가? 난 몰랐네. 미안하네. 우시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선교사를 만나봤대요. 선교가 이렇게 힘든 건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1년이 저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도 더 뼈아픈 고통이었지만 그 뼈아픈 고통과 정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성공이란 단어를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우습게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원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 걸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 그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선교의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오늘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홍수가 일하는데 이번에 재해가 아니라 인재였습니다. 비가 많이 온 곳에 그 넘치는 댐을 갑자기 여는 바람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물결이 3분의 1을, 태국의 3분의 1을 덮어버렸습니다. 물이 빠지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움직인 것이 교회였어요. 여태까지 물잔만 받아오고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우리 태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교회가 도시락을 만들고 나가서 사람을 구제하는 그러한 일들을 펼쳤습니다. 어떤 가족은 물이 들어오니까는 물을 퍼내다가 전기에 감전되어서 식구가 다섯 명이 다 방에서 죽었어요. 감전되어서. 여러분, 어디 물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피스부터 끄세요. 그리고 일하세요. 이 전기가 감전되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8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전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잡을 잃었어요. 공장이 500개가 문을 닫았어요. 아시아의 모든 차를 공급하는 혼다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8,000개의 차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를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못교회 같이 작은 30명의 교인들이 도시락을 매일 250개씩 만들어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도시락이 250개 하루에 만들지만은 그 과정은 참 힘듭니다. 다들 직장에서 10시간, 12시간 일하고 오는 사람들이 저녁에 와서 아까 보셨지, 한 사람은 계속 감자 깎고, 한 사람은 계속 그 베스트볼을 담그고, 한 사람은 밥을 해서 그 250명의 도시락을 하면 그게 그냥 갑니까? 젊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아침에 차를 타고 3시간, 그리고 이 3분의 1을 덮다 보니까 논밭이 다 물이 돼가지고 바다가 돼버렸어요. 수심이 4m예요. 그러니까는 그 보트를 타고 어디를 가면은 보이는 집들이 있고 산에 있으면은 그 산에서 도시락을 풀어서 주고 옵니다. 그러면 하루 갔다 오면은 아침 새벽에 가서 밤에 들어와요. 청년들이 얼마나 피곤할까요? 근데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 이런 섬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얻어만 받다가 주는 것을 해보다 보니까 아, 간증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눈이 뜨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주의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걸어 들어왔어요. 저희는 헌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헌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헌금이 OM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OM 뭐 할랜드에서 만불, 뭐 독일, 영국, 뭐 각 유럽에서 많은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중에 가난한 우리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5,000불을 보내셨어요. 참 그들에게는 그 5,000불이 굉장히 귀중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OM 필드, 그 필리핀 필드에게, 리더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돈을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OM 태국을 축복하고 싶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 썼습니다. 그걸 다 쓰고 이제 물이 다 빠지고 이제 재정 결산 나고 해서 12,000불이 남았어요. 근데 그때 마침 필리핀에 지진이 일어나고 허리케인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12,000불이 그대로 필리핀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5,000불 준 나라가 가져갈 때는 12,000불을 가져가더라고요. 아, 참 그것도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적게 드린 자, 많이 드린 자 다 하나님께서 다 쓸 수 있도록, 다 나누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이 어려움과 재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장
선교에서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제가 1995년대 태국에 들어갔을 때 큰아이가 4살, 부영이가 큰딸 부영이가 4살, 막내가 2살이었어요. 선교사에게 가장 행복은 첫 4년은 아이들입니다. 왜? OMF 선교사들은 가면은 언어만 배우게 해요. 전도도 못하게 하고, 아니 설교도 못하게 하고. 왜? 태국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태국말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는 언어만 배우라고 그러지, 그 언어만 배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선교사를 해서 가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3천명 2천명이 막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이건 뭐 한 명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건 뭐 막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행복하더라고요. 또 제가 섬겼던 첫 교회는 마을에 만 명이 사는데 교회는 딱 하나인데, 하여튼 저녁 7시면 다 컴컴해요. 여기는 9시인데도 화나더라고요. 7시 다 컴컴한데 딱 7-11만 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밖에 나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하겠어요. 애들하고 뒹굴면서 레슬링하고 뭐 목욕 같이 해주고 또 우리 아이들 책 읽어주고, 그게 행복이었어요. 그게 행복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6살이 되니까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희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말레이시아에 보내야 되는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말레이시아에 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저희 집사람도 저도 애를 너무 좋아하지만은 특히 저는 애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빨리 리타이어해서 우리 부영이 한영이 애들 보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애들이 내가 정말 자기 애들을 봐주기를 원하는지 착각해 사는지는 모릅니다만, 하여튼 애를 좋아해요. 근데 그 아이를 보내야 되는 것이 저에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큰 아이를 6살 때 말레이시아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막내가 있으니까 재밌게 살아야지. 또 막내하고 칼싸움 하면서 밤에 돌아오면 또 한영이하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근데 한영이도 6살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한영이를 보내야 됐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에게 아이를 다 뺏어가는 그 환경은 저에게는 고통 중에 커다란 고통이었어요. 딴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제발 우리 아이들만 안 데리고 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 꼭 이렇게 선교해야 되나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살면서 선교할 수는 없을까요? 왜 아이들을 말레이시아까지 보내가면서 그 어린 것들을 떼어서 어떻게 우리를 살라고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길을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냐고 물어보실 때, 주님 저희는 너무 힘듭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괴롭습니다. 저는 이 주만 바라볼지어다 찬양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 그 찬양을 보시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누가 알리요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파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작은 신음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내게 맡겨라. 우디야 내게 맡겨라. 자식을 내려놓아라. 아 주님 나는 믿음이 없지만 주님의 주시는 그 음성으로 자식을 맡겨드립니다. 아이들이 방학이 돼서 돌아옵니다. 여름에 돌아오면은 그 아이들이 너무 기다려지고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 이사 가시면서 쓰레기통에 만화책을 버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옛날 그 심정이 발작이 돼가지고 그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자존심도 없이 그냥 주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웠어요. 만화책인데 그게 달려라 하니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책을 읽어줘야겠다고 하고 이제 애들이 오면은 이제 밤마다 제가 책을 읽어주는데, 오늘은
한국 책을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책을 여러분에게 읽어주겠습니다. 애들은 그냥 읽어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말을 재밌게.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한이라는 아이가 육상선수로 달리기를 하는데 시합 때는 잘 뛰어요. 아니 연습할 때 잘 뛰는데 시합만 나가면 얘가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가 애를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네가 못 뛰냐. 아니야 너는 어떻게 해야지 잘 뛰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한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은 엄마가 보고 싶을 때 내쳐 뛰고 싶어요 이러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한영이는 이제 아빠가 그 목소리를 재밌게 하니까 키키키대 웃고 하는데 우리 부영이가 우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야 너 왜 울어? 너 혹시 누나 때렸니? 안 때렸대요. 근데 누나는 왜 울어?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학교에서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운동장에서 그렇게 뛴대요. 막 뛴대요. 아 그래서 제가 야 그렇지만 얘 엄마는 죽었잖아. 너 엄마는 살아있는데. 심각하더라고요. 혹시 얘가 우울증에 걸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빠로.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날 저녁에. 그 집사람도 우는 거예요. 다 울음바다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지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삶 속에서 이 18년을 지나보니 벌써 부영이가 5월 달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더군요. 주일날 어떻게 졸업을 했는데 졸업식장에서 주님이 웃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잘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정말 믿음 아래서 잘 자랐습니다. 저희 딸이 7월 6일 날 의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딸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 꼭 여자가 의대를 가야 되는지 걱정이 되는 마음에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부용아, 만약에 네가 의대 못 들어가면은 무슨 백업 플랜이라도 있니? 못 들어갈 경우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그랬더니 걱정돼서 말하는 아버지에게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빠, 내가 의대에 못 들어가도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좋은 곳으로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 딸의 대답을 보고 네가 나보다 낫다. 어떻게 네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 속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막내 아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온라인 공부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데 여행을 같이 하면서 많이 놀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밤에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시간 있을 때는 낮에는 또 어디 안 나가면 얘가 큐티를 2시간씩 하더라고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속삭이는지. 그래서 제가 큐티를 너무 오래 해서 한영아 큐티는 짧게 해라 30분이면 된다 그랬더니 옛날에 그렇게 하면 네 하던 애가 이제는 컸다고 이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네가 믿음이 아빠 목사님 나보다 낫다.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성경 봐라.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자신이 자식을 걱정해서 염려돼서 말은 했지만은 역시 그 자식은 하나님이 키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식 자랑한 거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러면은 여기 모이신 분들께 제 자식은 방황하고 있는데 그 자식은 하나님이 버린 자식인가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잃어버린 코인이나 잃어버린 짐승은 다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식, 집을 나간 자식은 찾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자의 비유를 보면은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은 찾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방황하거나 또 집을 나간 자식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돌아오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황을 한번 해봐야지. 그래도 방황한 자식들이 부모에게 더 효도하더라고요. 여기 나이 드신 아버님 어머님 많은데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집에서 말 잤는 아들보다 또 방황하다가 돌아온 자식들이 효도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또 크게 되더라고요.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꼭 부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18년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시는 삶을 통해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나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나의 인격과 나의 보이는 성공적인 사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선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 간증을 통해서 저는 제가 무엇을 이루었고 하였다기보다는 내가 만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주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준비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주의 식구들 모여서 선교가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 속에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하였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인들을 구원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에는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이 시간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모인 폴란드 영락교회 성도들은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도 내 주위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 사랑주는 교회, 사랑만을 위하여 사는 주의 성도들이 모인 무리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대로 주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